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11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다가오는 올해 마지막 FOMC에 대한 안도감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술주 상승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증시 9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지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03% 소폭 올라가면서 253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2% 조금 내려가면서 83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선은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에 이어서 예상 체결 가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삼성전자 어제 다시 한번 최고가 터치하면서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이야기 증시 8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0.27% 하락하면서 73,3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넘는 강세를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2,8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 0.14%, 삼성전자 우선주는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는 0.11% 하락, 다만 현대차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가 0.23% 강보합, LG화학은 0.64% 떨어지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74%, 에코프로는 2.12% 하락하면서 지금 두 개 종목이 2% 넘는 하락폭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은 32만 원 선, 에코프로는 64만 6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7%, LNF가 1.5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포스코 DX만이 나홀로 0.2%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0.43%, HPSP가 1% 넘는 하락폭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알테오자는 보합권, 셀트리온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1.29%, 1.91%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예상 체결 지수로 코스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우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파란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제주항공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항공주들이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들, 한 10월 정도에 10월 중순 정도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대장주로서 뭐 대한항공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주항공도 LCC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항공주가 두 가지 우려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가 좀 부담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유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일 밤에도 이 WTI도 많이 좀 떨어졌죠. 국제 유가가 70불에서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좀 아래로 갈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국제 유가 70불 아래로도 떨어졌지만
위로 올라가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 그렇게 유가가 안정적이다라면 항공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유류할증료를 받지만 유류할증료를 받아도 항공주에는 부담인 상황들, 유가의 상승 속도를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 항공주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객 수요입니다. 여객 수요는 지금 단거리 중에서 LCC 그럼 단거리가 1번인데 단거리 중에서 일본 노선이 가장 대장 노릇을 하고 있죠. 일본 노선은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안 그래도 가까워서 국내에서 많이 여행을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엔저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국내 일본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노선에서는 중국이 아직 덜 회복이 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좀 넘게 회복이 됐지만 일본이 두 배 이상 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일본 노선, 단거리 노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물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 있는 여러 LCC 중에서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LCC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했고 지난해 6월에 도입을 했고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로 무언가 물건을 나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고부가 가치 물건들을 좀 많이 나르게 되는데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실적의 양날개가 여객 수요와 화물,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화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올라갈 만큼 화물에 대한 부분들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항공기를 도입, 물류 항공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부분은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또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 효과, 이 물량도 늘어나지만 가격도 올라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이전에는 사실 13,000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9월 달 들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목표 가격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정작 국제유가는 내려간다. 제주항공 좀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 조선주들이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죠. 조선주들도 암흑기를 좀 거쳤었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좀 강점을 본다라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독보적인 수주 경험력을 가지고 있는 이 FLNG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2000년 이후에 발주된 건조됐다고 하죠. 건조된 5기의 FLNG 중에 3기가 삼성중공업이 만들 만큼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국내 경쟁사들보다 야드의 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 만드는 데 크기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죠. 그렇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FLNG 수요, FLNG 기술력 말씀을 드렸는데 이 FLNG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고부가 선박에 있어서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전에도 호황기에도 다른 조선사들보다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 선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단순화했습니다. 저가 선종을 좀 포기하고 고가 선종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뭐 드릴십이라든지 LNG선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출액 늘어나고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이런 블록 공장을 활용을 하면서 원가가 국내보다 확실히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룹사양 플랜트 공사 매출도 삼성중공업의 실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다른 조선주들보다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수익률이라든지 이 다른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약점을 극복하면서 강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전에 고점이 한 9,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봤을 때 좀 더 파란불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종목들 하나하나 움직임 다시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기대감 속에 반도체주, 장비주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떨어진 테마들도 있습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 속에서 K방산, 이 3조 원에 달하는 수출이 무산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일부 방산주 그리고 전쟁 테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13원대 WTI 국제유가는 오늘도 하락폭을 연출하면서 68달러선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주시해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의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21% 하락하면서 2,529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하면서 837포인트 선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하나하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10가지 더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계속 노출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저항선을 뚫어줬다라는 희소식과 함께 ASMR 네덜란드 쪽에서도 호재가 들어오면서 상승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승분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0.27% 어제 상승했었던 부분을 반납하면서 현재가는 73,3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어제 상장한 종목이죠. 300% 올라서면서 따따블 성공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직까지 좀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24,0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반납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었죠. 오늘 2.73%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격의 삼성전자 하락한 데 이어서는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FA 반도체입니다. 고영 역시도 어제 네덜란드와 협력 소식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인해 함께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이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오늘 0.44%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6,0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다시 그 위믹스가 빗썸에 재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17,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네페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금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2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3.79%, 온디바이스 AI 대장격으로 불리고 있죠. 퀄리타스 반도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조금 더 제주 반도체 쪽에서 관심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12,8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버버 반도체 2.6%, 태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4,445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상장한 종목들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블루 엠텍입니다. 와, 어제도 사실 시초부터 270% 넘게 LS 머티리얼즈 상승했었는데 오늘 역시도 176% 강하게 시작하고 있는 블루 엠텍입니다. 현재가는 55,0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대비한 첫날 우선은 공모가는 19,0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의약계 쿠팡이라고 불리고 있고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을 운영하고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블루 엠텍 우선은 200% 가까이 급등하면서 55,800선까지 터치했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4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주식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29,000원 선을 넘어섰네요. 자, 오늘 어떻게 종가가 마감이 될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루엠텍 금방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 쪽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0.3%, 에코프로비엠도 1.8%, 에코프로머티도 0.9%. 제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높게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면 그대로 이제 주가를 밀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져 가지고 에코프로머티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어제 뭐 그래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가 열릴 때 파티에 참석하시는 건 좋은데 파티장 출입구 옆에 가가지고 서 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이게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라고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크게 여기서 뭐 나갈 진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말 하면 너무 좀 늦었죠. 그러면 지금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다시 그럼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 수도 있는 물량을 다시 팔자로 지금 돌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위권의 포스코 홀딩스 오늘 2% 정도 내려갑니다. SFB 반도체 오사트 업체죠. 근데 1.5% 후공정 쪽에서 좀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도 조금 장 초반에 그런 영향이 있고요. 제조반도체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죠. 8.8% 이렇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죠. 장 초반에 벌써 코스피에 471억 팔았고 코스닥에 338억 순 매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양시장에서만 봐도 벌써 800억 정도를 지금 6분 정도밖에 안 흘렀는데 지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팔자 모드로 가고 있고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0.2%, 코스닥도 0.2%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0.3%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가 많네요. 285억 이렇게 팔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하이닉스도 플러스 0.5%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마이너스 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많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프로그램 순 매도는 아닙니다만은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 1.7%, 에코프로 2.9%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뭐 LNF는 오늘 뭐 플러스 0.45% 조금 반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네요. 아무래도 합병 기일이 12월 28일인가요? 그때로 이제 결정돼 있고 내년에 신주 상장이 되는데 오늘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눈치 보기가 있겠죠. 어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38억 정도 들어오는데 어제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차익 실현 있는 거죠. 0.3% 내려가고 있고 대상으로 돼서 최근에 관심들이 많았었죠. 근데 오락내락 합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19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6% 이렇게 올라갑니다. LIG 넥스원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주식이 돼버렸죠. 방산만 있다가 플러스에서 로봇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밸류에이션 어떻게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방산 쪽만 봐도 지금 주가 정도는 크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럼 플러스에서 로봇주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얘기인데 로봇주가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로봇주 산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주식 유동성을 몰아줬던 건데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근데 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27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2.7%. 시가총액 상위 2위 업체인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0.3%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가 많네요. 59억 순 매도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9%. LG화학, 삼성SDI, 2차전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입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1등이네요. 79억 프로그램 순 매도 1.1%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고 SFA 반도체 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0억 순 매도 마이너스 0.7%. 제주 반도체는 조금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26억 프로그램 순 매도 1.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하는 거 그런 논의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내려가고 코스닥은 좀 더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산타랠리가 어쨌든 벌써 시작된 분위기였잖아요. 미국은 상당히 강한데 우리 시장은 조금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산타랠리를 항상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는 산타가 좀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면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뭐 지수도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묶여있죠. 어제 사실 2530포인트 넘어선 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21선 위에 이제 안착할 것 같은데 확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승이 좀 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대주주 양도세 얘기는 내년 나오죠. 매년 대주주 양도세 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 특정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영향이 크다라면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 차이가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은 아직 뭐 그게 뭐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가 사실 코스피, 코스닥 다 적용이 되지만 특히 코스닥의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코스닥을 개인들이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있다라면 수익률, 하락률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한 0.17% 정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연말이 될 때까지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물량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특히 종목별로 꼭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신규 상장주 중에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도 장초반에 강하네. 오늘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 비싼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한두 푼 비싼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비싼데 일단은 지금 뭐 공매도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수급으로 그냥 계속 주가를 붙여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자, 파티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 파티에 계속 뭐 즐기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슬슬 떠날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죠. 근데 이게 LS 머티리얼즈 보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생각이 좀 나죠. 여기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LS 머티리얼즈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비쌉니다.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전에 뭐 파티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파티 열심히 즐기는 거 좋죠. 근데 거기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죠.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상승률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폭등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어제 사실 기관 외국인들 제가 상장 초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펀드 물량들은 공모주 하는 펀드들은 첫날 거의 다 팔거든요. 첫날에 최소 50%, 많으면 거의 100%까지 매도를 많이 쏟아내는데 이 물량 다 받았다라는 점, 개인들이 다 받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런 기관의 물량들보다도 어제 좀 샀던 물량들 좀 또 많이 올랐죠.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물량들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이제는 물량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크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든 온 디바이스 칩이 됐든 뭐 AI 칩이 됐든 HBM 관련 주가 됐든 2차 전지나 뭐 로봇 주가 조금 밀리면은 뭐 테크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제 특히 테크 쪽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의 경향 어떻게 좀 캐치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뭐 HBM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떨 때는 AI 테마로 묶이고요. 어떨 때는 HBM 테마로 묶이고 어떨 때는 또 무슨 다른 테마로 묶이고 이렇게 묶이는데 결국은 반도체로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뭐 제주 반도체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제주 반도체가 10월 말에 한 4,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어제 이 장중 고점이 14,000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조금 크게 그려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해서 크게 보는 반도체 쪽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로 좀 넘어가겠죠. 코스닥과 코스피에는 장비주들 쪽 이쪽으로까지 관심 가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이 지수가 좀 묶여 있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죠. 그럴 때는 이 반도체라는 섹터는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는 좀 큰 그림 그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실적 나올 때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확 좋아진 모습들은 확인이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실적 시즌 이때만 좀 주의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초반에 밀리네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우선은 지금 어떤 그 고점 매물에 대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장의 지금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한 부재다 이렇게 좀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급등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뭐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 또 어제장에 좀 강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뭐 장이 밀리면서 조금씩 네, 좀 밀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급등이 어떤 그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변동성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유가 하락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낙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이제 수혜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주 그리고 바이오 업종까지 네,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은 또 유가 하락 시에 이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의 경우에는 또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금리 하락 수혜주, 유가 하락 수혜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좀 부진이 지속이 되었지만은 최근 수출 증가율이 또 마이너스에서 또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업종까지도 좀 그 터치를 해봤고요. 이제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대상홀딩스, 대덕전자, 한올바이오파마, 한화투자증권, LS가 꼈네요. 자, 이 중에는 뭘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을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7,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무려 뭐 단기간에 한 2배 이상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워낙에 좀 시장에 어떤 그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실 정치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그런 뭐 펀더멘탈 가치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대주주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실 좀 이유 없는 상승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이 항상 네,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결국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시에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의 산타를 엘리 분위기예요. 그죠? 네. 산타한테 지금 선물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파셔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 쪽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탑5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더파이버, 블루엠테 오늘 나왔죠. LS머티리얼즈 오늘도 강합니다. LOT 베큐움, 네페스 아크, 다날 이렇게 다섯 종목인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다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려서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위믹스 코인이 좀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네,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 업비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한번 좀 재상장을 할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반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페이코인이라는 이제 코인을 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상장 폐지가 됐었었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 역시도 다시 한번 뭐 위믹스처럼 재상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그 뚜렷한 좀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대감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최근 뭐 급등세인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수혜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뭐 가격적으로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5,03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6,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는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괜찮게 보시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급등주 살펴봐야죠. 급등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꾸려볼 텐데요. 어떤 종목 있을지 하나하나 지켜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창입니다. 우선 브롬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이름이 거론됐었죠. 오늘 14%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가는 1,60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또 이정재야라는 말씀이 그냥 절로 나오실 것 같은데 우선 관련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돼가면서 오늘도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29.94%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포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현재는 1,5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그레디언트입니다. 야놀자가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23% 급등하면서 13,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대호특수강 최근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의 이름이 올려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19.42%, 약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4,73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글로본입니다. 19.16%, 약 20% 가까이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34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어 종목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과대 낙폭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또 이제 3거래일째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패션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을 백화점 쪽에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장기적인 어떤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고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에도 그렇게 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네, 회복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올해 전체적인 어떤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저점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매출로 좀 이어지고 있음을 좀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3분기에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한 5.8%대로 거의 피크를 이제 찍었었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 1분기에는 이제 한 0.3%대까지 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4%대로 반등이 더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은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성수기 시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계절성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겨울 제품의 단가가 뭐 봄이라든지 여름 제품의 단가보다 훨씬 더 좀 비쌉니다. 마진율도 그만큼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4분기가 이제 최대 성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제 신규 브랜드에 대한 어떠한 그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의 브랜드를 이미 런칭을 했는데 뭐 어그라든지 에르노 등 이런 겨울에 수요가 많은 이런 수입 브랜드들의 어떤 매출을 보게 되면은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메틱 사업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화장품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사의 어떤 그런 코스메틱 부분에 코스메틱 이제 사업 부분에 어떤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이제 브랜드를 두 개 정도 런칭을 했는데 지금 합산 매출액이 벌써 네, 또 100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면세점 매출도 덩달아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 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런 항공 산업에 대한 전망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 역시도 이제 앞으로 주요 매출처가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2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보다는 이제 어제 종가 목은 한 17,75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네,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2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봤는데 지난주 뭐 CS윈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추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잘 골라오신 것 같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장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막 거의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종목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항공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사실 항공주들도 이제는 좀 네,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사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사실 그동안 못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네,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들의 어떠한 그 수익성
상승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이 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적항공사랑 좀 같이 네,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대한항공과 같은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적항공사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적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여객선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 비중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이런 여객선 수요가 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뭐 저가항공사들이 훨씬 더 네, 많은 피해를 좀 봤었고요. 또 대형항공사의 경우 오히려 이제 화물 운송 수요가 늘게 되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해왔습니다. 근데 이 화물 사업 부분이 올해 연말 들어서 다시금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이 대형항공사들의 어떤 직접적인 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4분기 성수기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하겠다라는 또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항공사 간의 합병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이제 승인을 좀 걸쳐야 됩니다. 한 14개국 정도 이제 걸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미루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EU에서 뭐 합병 승인 조건을 또 별도로 내건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아시아나 측에 이제 그 화물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이제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나 쪽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가결을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2월쯤에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모멘텀 가져가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화물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의 전체 매출의 또 한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기업 가치는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지금 대한항공과 어쨌든 지금 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항공사에서 지금 거의 독과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경쟁사가 없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객 비용 상승 효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서 좀 높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뭐 한 2만 3천 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만 8천 원대까지 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좋게 보시네요. 오늘은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한항공 투자공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시구 오늘의 리포트는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직전 기준으로는 1.2% 강세 연출하면서 2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직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0.6% 부근에서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 우려에 가려진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나증권이 제출했는데 기존 대비 소폭 하향돼 실적, 우선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7조 26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수치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53%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134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주가가 지지부진할까요? 우선 하나하나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대비 소폭 하향될 4분기 실적 우선 우호적인 환율을 반영하면서 기존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북미 고객사향 카메라 모듈 공급 우선 기존 전망치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모델의 판매량이 중국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앞으로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말 관련 비용들이 일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 즉 눈높이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단에서 증가세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부진한 이유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LG 이노텍 실적 좀 무난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2024년 이후에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인데 스마트폰의 카메라 관련 스펙이 더 이상 상향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우세해서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카메라 예전에는 아이폰 뭐가 나왔대, 뭐 다음 시리즈가 나온대 이러면서 빠르게 좀 얼리 어댑터로 많이들 구매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뭐 카메라도 이미 향상될 만큼 향상됐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카메라, 즉 더는 상상될 필요가 없다, 더 여기서 비싸질 필요 역시 없다라는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제한될 걱정이 지배되고 있는데 다만 하나증권은 성장 동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폴리드 줌의 확대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비전 프로 출시 등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주요 고객사인 애플은 여전히 카메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여전히 카메라 스펙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DSLR 수준으로 구현하고 싶다라는 의지 역시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펙 향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해서 LG 이노텍 역시 발빠르게 외형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접사 사진의 퀄리티도 향상하고 사진이 아닌 이제는 동영상에서 보다 높은 화질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애플 측의 전망이고요. 비전 프로와 연동돼서 3D 공간을 원활하게 표현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망 역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LG 이노텍 광학 솔루션의 외형 성장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 최대 실적 갱신 가능성에도 주가가 반영이 좀 플러스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의 카메라 스펙 향상 니즈로 인해서 성장성이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살펴보시면요. 어제 하나증권은 34만 원 선에서 유지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LG 에노텍, 사실 내년에 좀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는 섹터 가운데 핸드폰 디스플레이 쪽도 있었으니까요. LG 에노텍도 한번 다시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역시도 함께 지켜보실 포인트로 하나하나 함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이죠. 12월 FOMC 앞두고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제주항공, 삼성중공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한항공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지수가 좀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차츰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종목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겠죠. 연이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